장성은 씨의 집은 작은 어린이집이 되어버리죠. 애들이 넷이 있으니까 쉴 사이가 없죠. 쉴 사이가 없고 팔이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여기밖에 안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형외과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석계성 관절염이라고. 아무리 아파도 안아달라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는 게 엄마입니다. 육아와 집안일로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쁘건만 살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찐다는데요. 갑자기 지금 시끌가 더 찐 거예요. 살을 빼긴 빼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먹는 건 좀 위가 더 늘어나나 봐요. 지금 10kg 더 찌니까 위가 그러니까 먹는 건 그냥 안 먹으면 진짜 울적하고 안 먹는 게 그래서 사는 그 낙인데 낙이잖아요. 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서 요리를 하는 장성은 씨. 그런데 메뉴는 주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아이 넷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 보니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인스턴트를 주로 활용한다는데요. 팬에 볶기만 하면 반찬이 뚝딱 만들어지니 좋다고요. 다이어트를 위해 보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지만 여섯 가족 모두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입맛보다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메뉴를 먹죠. 하지만 그마저도 장성은 씨는 제때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을 후딱 처리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비만도 지금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근데 또 슈퍼마켓 가려면은 밖에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정반대의 두 사람. 이들의 장래 환경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황계원 씨는 유익균이 많았고요. 장성은 씨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장성은 씨는 비만세균이 많다는 것이죠. 이 비만세균은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몸속에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식욕을 높여서 식사를 했음에도 먹을 걸 계속해서 찾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비만을 유발하고 또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잘 잡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